예, 존경하는 최원담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주희준 의원입니다. 2월 7일 어제 낮에 현대산업개발 광주 화정 아파트 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에서 실종자로 추정되는 매몰자 한 분이 발견됐습니다. 사고 이후 28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실종자 6분 가운데 5분의 시신이 수습되었고 마지막 한 분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돌아가신 노동자들을 애도하며 실종자 가족분들께도 위로를 전합니다. 현대산업개발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참사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작년 6월 철거 중인 건물 외벽이 무너져 17명의 사상자가 나온 광주 동구 학동 참사의 원청도 현대산업개발이었습니다. 최근 3년간 건설 현장 붕괴 사고 조사에 따르면 이번과 같은 대형 참사가 33건입니다. 사고를 가장 많이 일으킨 시공사가 현대산업개발이라고 합니다. 사고 후 정치권은 사고 현장을 방문하여 한 목소리로 사태의 수습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약속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중대재해 사고를 반복해서 일으키는 기업에 대해서는 위험한 기업 활동을 못하도록 건설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사고를 유발한 현대산업개발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정치권에 요청을 하고 대책 마련을 강구하겠다고 말합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났습니다.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처분권을 가진 서울시장에게 신속하고 강력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문제의식에 100% 공감한다고 답을 하지만 등록 말소 등 조치를 취하지 않는 채 소극적 태도입니다. 이번 사건은 노원 구민에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작년 10월 상계 3사동 상계 제1 재정비 촉진구역 시공사로 선정됐습니다. 또한 이번 달말 정해지는 월계동 동신아파트 재건축 시공사 선정 경쟁에도 뛰어든 상태입니다. 아파트뿐이 아닙니다. 광운대 역세권 개발과 공릉역 역세권 개발도 추진 중입니다. 시민 안전과 생명은 뒷전이고 노동자를 위험으로 내몰았던 건설사, 붕괴 참사를 연이어 일으키고 있는 현대산업개발이 노원구 곳곳에서 건설을 추진 중입니다. 이에 대해 노원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혹시나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어쩌지? 안전하고 안심하고 살수 있는 내집 마련을 마련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근심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 현대산업개발과 정식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피켓과 현수막을 든 상계 1구역 주민들 10여 명을 거리에서 만났습니다. 인명사고를 연달아 일으키고 있는 현대산업개발에 집 짓는 것을 맡길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불안과 걱정에 정치가 답해야 합니다. 먼저 건설업계의 안전관리 소홀에 대해 단호하게 책임을 묻고 부실 불법 공사를 근절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 시작은 행정처분을 통해 현대산업개발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해 건설 현장에서 현대산업개발의 영구 퇴출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적극적 행정처분으로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만 합니다. 한편 지난 한해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668명, 이 중에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이 넘습니다. 국회는 계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 등 제도 정비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노원구청은 재개발, 재건축 안전에 관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만 합니다. 백사마을과 상계 3사동에서는 재정비 촉진 사업이 진행 중이고 30년 넘은 아파트 단지에 대한 안전 진단을 비롯한 재건축 사업이 노원구 곳곳에서 추진될 예정입니다. 머지않아 온 동네가
아파트 공사 현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지금이라도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사고 방지 대책을 준비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